넥센 히어로즈의 9연승 뒤에는 조연 없는 완벽한 타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열린 6경기에서 무려 65득점을 올렸는데요. 팀 타율이 4할 4푼의 1일 만큼 모두의 타격감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넥센을 상대하는 투수들은 어떤 타자를 만나도 긴장했을 지난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정후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6경기에서 30타수 19안타, 주간 타율 6할 3푼 3리로 12득점을 올렸습니다. 주간 타율과 안타 모두 1입니다. 한동안 두산 양의지가 지키고 있던 시즌 타율 1위도 이제 이정후의 몫입니다. 이정후는 지난주 맹타를 발판 삼아 타율을 3할 6푼 9리까지 올렸죠. 결국 지난 6월 15일부터 바뀌지 않았던 타율 1위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넥센은 이정후 외에도 5명의 주간 타율 4할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와 테이블 세터를 이루는 김혜성이 4할 6푼 9리, 임병욱은 4할 6푼 4리로 쉴 새 없이 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송성문과 박병호, 고종욱의 타격감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넥센은 막강한 화력만큼이나 강력한 방패도 가졌습니다. 주간 팀 평균 자책점이 3.44로 4.91을 기록한 롯데보다 약 1.5점이 낮았습니다. 불펜에서 김성민과 오주원, 윤영상, 이승호가 15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자책점을 합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후 선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이 됐을까요? 그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동열호가 선수 4명을 교체했습니다. 부상으로 본선에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이 교체 대상이 됐죠. 대표팀에서 제외된 선수는 투수 차우찬과 정찬헌, 외야수 박건우, 내야수 최정우입니다. 대신 투수 최원태와 장필준, 외야수 이정후, 내야수 황재균이 최종 엔트리에 합류했습니다. 먼저 박건우와 최정우는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건우는 옆구리, 최정우는 허벅지를 다쳐 아시안게임까지 100%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차우찬은 고관절 통증을 전후로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됐습니다. 정찬헌은 2년 전 수술 부위인 경추축 스트레스성 통증이 교체 사유입니다. 선동열 감독은 최종 엔트리 24명은 물론이고 예비 엔트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상태를 소속 구단 트레이너와 상의하며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선수로 대표팀에 합류한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컨디션과 KBO 리그 성적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후는 후반기 타율 4할 6푼 7리로 1위고 황재균은 예비 엔트리 풀에 있는 3루수 가운데 가장 검증된 선수입니다. 최원태는 최근 3경기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안정적이죠. 장필준은 최근 10경기에서 단 1자책점만 허용할 만큼 자신의 위력을 되찾았습니다.